아니야, 시작부터 ASMR? 아니에요. 미니사가 너무 귀여워. 내가 고민 거지. 시나몬 스티커 붙이. 볼 때마다 너무 귀여워. 좀 만족스러워요. 끌린 게. 이렇게 귀만, 귀이게? 오늘도 그렇고. 이렇게. 귀여워. 제 오늘 리뷰해볼 아이는 뜸들이지 않고 또 말해. 구독방 라떼입니다. 라떼만 해. 이게 끝이야? 이 아이는? 분열을 안 했을 때가 없었습니다. 너무 귀엽게 생겼기 때문이죠. 출생증도 있고요. 이런 것도 보관해줘야 맛있지. 너무 귀엽게 생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라떼 솔직히 너무 귀여워. 그리고 배에 해골 문양 있는 게 포인트. 뼈다 갈비뼈 막 날개에다 다리뼈까지. 뼈갱이는 아니에요. 머리도 부슬부슬하고 저는 이제 귀고 이렇게 있는데 해골 문양 그려져 있고 강아지 같아. 강아지가 모티브인가 봐. 뼈도 이렇게 들어있네요, 귀에. 펼칠 수 있어. 모양을 잡을 수 있어. 좋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햄스터 같이 생겼어. 그 머리 체크 문양 핀도 동봉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세트인 줄 알았어. 그거 보고 많이 들어간 건데. 요거 말고도 감사. 땡큐 해가지고 이것도 같이 주셨어. 보관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 아이한테는 이제 또 잘 맞는 옷을 입혀줘야 되는데 저한테 지금 남은 옷이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남자 인형을 입혀주기 위해 사온 옷이기 때문에 잘 맞을 것 같다. 그리고 오랜만에 오드아이 발이 아니고 그냥 까만 발. 내 하트를 또 작게 하얀색 그리겠어. 너무 깜찍하고 귀여운 디테일이고 막 장난 아니지 않나요? 나 ASMR 찍으면서 우울해하고 그냥 치과 놀이나 하다가 이런 거 찍으니까 더 좋네요, 마음이. 맨날 우울하다가 엉디 빵디, 엉덩이 방댕이까지 바지로 덮어주고 엉덩이가 너무 커. 잘 안 들어가. 비키프야, 비키프. 미안하다, 라떼야. 너 나 때문에 좀 수모가 치유가 당하는구나. 근데 이게 보기가 너무 엉덩이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손으로 가리고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이 20킥이 되게 뚱뚱해. 자, 엉덩이 잘 안 들어가. 비키프면이 어떻게. 여자든 남자든 인형 엉덩이 너무 볼륨이 있으면 귀엽긴 한데 바지가 잘 안 들어가. 좀 짜증나는 부분, 빡치는 부분이죠. 아, 손톱으로 힘들게 밀어 넣으면 들어갑니다. 엉덩이 볼 너무 잘 보인다. 민망해 가려. 방향? 내가 너무 못 맞춰서 그런가? 방향을 맞춰서 입혀야 되는데. 화면 좀 흔들려. 큰일났네. 또 뒤쪽으로 팍 하고 뒤집어지면 짜증나는데. 생리할 때 우울한 거 제일 최악이. 바지 핀 거 띵도. 아휴. 왜 바지를 거꾸로 입혔나? 왜 이렇게 안 들어가? 너 엉덩이 진짜 비키프맨이구나. 인형 특성상 엉덩이 좀 크게 만들었나 봐. 됐다. 바지 잘 맞아. 빨간색. 뭔지 흰색이 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빨간색도 어울릴 것 같아서. 귀염둥이. 남자아이를 입혀주기 위한 옷이. 흰색 입혀줄까? 빨간 입혀줄까? 하다가 빨간 잘 어울릴 것 같아. 야구 잠바. 안에 셔츠는 없지만. 이걸 셔츠로 생각하렴. 얼굴 입혀줄게. 아, 아쉽다. 리본도 같이 들어있으면 최강이었는데. 얘는 이제 좀 꾸며줘야 될 필요가 있어 보여. 머리가 너무 허전해요. 인형 특. 머리 꾸미면 되게 더 이뻐짐. 더 귀여워짐. 불량 아니죠? 이 토끼 같아. 귀여워. 약간 연예인 인형 빌라는데. 머리 핀도 특색 있고 귀여워요. 상처가 얘는 뭘까요? 이마에 마법 상처. 이름은 라떼인데 이렇게 애가 험하게 생겼어. 뼈깅이 아니고 물렁물렁한 일반애예요. 20cm. 근데 내가 사는 중에 그나마 좀 마음에 드는 남자아이야. 약간 이렇게 강아지처럼 구부려줄 수 있어. 구부려주자. 이게 더 귀여운 것 같아. 레이스 달려있어. 귀여워. 분홍기. 인형이. 옷이 좀 안 어울리나? 잘 어울리죠? 귀여운데? 집게를 머리핀으로 한번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어울릴래나? 한 번도 아크릴 집게로 얘 머리핀, 인형 머리핀 해본 적이 없어. 해볼까? 털로 내린 거 하지 마세요. 토끼로 내린 거. 이거 상처 났어. 벌써 아크릴 톤인데. 왜 까? 너무 약하다, 얘가. 제일 초면인가 봐.
에이, 어떻게 마음이 아파. 약간 상처났어. 이 아이도 상처났으니까 맞는 컨셉이라고 되지. 봐봐, 울리자. 되지 않을까? 머리카락에 잡아서 옆으로 해가지고 집어주자. 오, 잘 어울려. 오, 생각보다 잘 어울려. 귀여운데? 아크릴 속으로다가 아크릴 실제로 머리핀하기 성공. 상처난 게 아직 마음이 아프긴 한데. 흉치 보이죠? 키스. 으, 싫어. 마음이 아파. 난 이런 거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더라고, 이렇게가지고. 그래도 나는 귀엽게 완성된 것 같아, 좋아. 또 이거 말고 머리핀 할 거 없을까? 아크릴이 너무 많이 들어가도 솔직히 좀 별로긴 한데. 크기가 커가지고, 이것도. 여기까지 행운의 상징. 이렇게 할까요? 썸네일 같은데? 왠지 귀엽게 생겼는데. 아가, 아가 하구만. 나사, 아가 느낌. 아, 집게 집는 소리. 너무 싫어. 팍! 됐다. 잠깐, 짝짝인가? 밑으로 내릴까? 밑으로 내려봅시다. 너무 위로 올라갔다. 여러분은 우울할 때 뭐 하세요? 저는 영상 찍는 거 말고 딱히 우울함을 달래줄 게 없어. 물건 사기는 이제 그만해야 되니까, 돈 좀 아껴야 되니까, 그런 거 말고. 뭐 만들기 같은 취미를 옛날에 했었는데 지금은 좀 지겨워졌어. 쉬는 거? 앉아서 힐링? 영상 보면서, 웃긴 영상 보면서 힐링하기? 그나마 그 정도가 제일 나아. 아, 머리카락이 잘 안 찝혀. 방향을 잘못 들었어. 트림 나올 뻔. 안 돼, 더러워. 아이고. 설레 같은데, 신청집 가면은, 우울해져요, 사람이. 근데 저 약간 그런 편이라. 재밌긴 한데, 근데 자연 풍경도 좋아서, 움직이는 거 산책하고 좋아하는데, 항상 그, 새해 같은 데 되면은, 설레 같은 데, 특별히 시골집 가면 좀 우울해져요, 사람이. 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위에서 밑으로 꼽아볼까요? 잘 안 돼서. 잘 되겠죠? 됐다. 아, 애매하네. 집게 잘하는 법 아시는 법. 방향대로 하는 게 최고일 텐데, 이렇게. 머리카락 숱이 많지가 않아요. 가발이 아니라서, 얘는 가발갱이 아니라서, 머리가 짧아가지고 잘 안 돼. 됐다. 이렇게 해서 완성. 귀엽고 깜찍한 아크릴 머리핀으로 인형이 완성됐어. 이름은 라떼고요. 리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홍차 현재 약간 똑같은 입고 있으니까 세트 커플로 남자 여자 해가지고. 아, 근데 맞다, 꼬리도 있다. 참 죄송해요. 잠깐만, 깜빡이 꼬리가 있는 거 같아. 꼬리 꼬리도 있다. 얘는 집게로 꼬리가 되어있네. 좀 위험한 방식인데. 근데 이거 내가 많이 작은 옷에다 달 수도 있어. 좋긴 하네. 자석이면 또 옷에 가려져갖고 잘 안 보이긴 해. 근데 옷에다 쓸 수 있어 좋긴 한데 옷이 좀 망가질 수 있어, 집게는. 조심해야지. 구멍 뚫려가지고. 옷 한 벌 버린다 생각하자. 너 잘 어울린다, 그래도. 빰. 이거 인형만 있었으면 인형 이거 어떻게 해? 인형 엉덩이에다가 박을 수도 할 수 있나? 옷이 찢어질 것 같아요. 꼬리가 커가지고. 안 되겠어. 빼고 엉덩이에다 한번 해볼게요. 얘가 엉덩이가 빵빵한 이유가 있었네. 되게 주사 넣을 수 있을 법한 빵실한 엉덩이. 엉덩이가 엄청 커요. 그래서 이게 쓸데없이 인형 엉덩이가 클까 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가? 바지를 좀 벗겨서 좀 야하긴 하다. 급야함. 근데 이거 이러면 엉덩이 뚫어버려야 되는데? 아씨, 애매하네. 바지 좀 많이 내리자. 이쪽에서 이쪽으로 꼬리 방향도 잘 잡아야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특이한 방식의 꼬리를 제가 안 좋아해요. 차라리 자석을 뗀 다음에 자석을 해가지고 자석 방식으로 하는 게 낫지. 이게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 방향도 애매하고. 하면 밖에서 해봐. 손 다치겠어. 하면 안 해서 하려니 손이 다치겠어요. 꼬리뼈 부분 해야 잘 되긴 하는데 이게 얇아가지고 피부 막 피부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인형인데. 인형 막 천이. 인형 천막이.
소리 이상해. 두두두둑 소리 나는 거. 흉측하네, 흉측. 흉측.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준 거야? 어디다가 부착하라고 준 건가? 아, 열받네. 이런 걸로도 지금 힘들어해. 어떻게 슬퍼. 내가 이런 걸 원래 잘안 했는데. 왜 이거는 진짜 고정이 힘들까? 자꾸 대체적으로 고정이 좀 힘든 인형들이 옛날에 많이 나왔나봐. 요즘 인형인가, 너? 라떼야, 너 언제적 인형이니? 출생증 보니까 몇 년도 나올 텐데. 해주고 볼게, 기다려. 엉덩이 왼쪽에다 올라서 세줄까? 엉덩이 커가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엉덩이가 커서 왼쪽 엉덩이에다 해도 티가 별로 안 나요. 인형처럼 안 찢어지게 잘해서 됐다. 힘들게도 만들어놨다 진짜. 바지 올리고 꼬리까지 켠. 근데 지금 이런 왼쪽을 치워주지는데. 아 이런 키워자. 옷을 키워주자. 이렇게 그 뿌리는 부분. 됐다. 대충 잘 됐어요. 어떻게든 했어. 어떻게든 하긴 했다. 치킨이 떨어졌다 지금. 아, 이 뿌리 때문에. 다시 해야 돼. 아이고 힘들어. 영상 보는 분들 지루하겠다. 이씨. 그냥 꼬리 하지 말고 끝낼 걸 그랬나? 얘는 그래도 오른쪽 머리는 길어서 잘 돼, 괜찮아. 여기 집게 소리 탁! 퍽! 됐다. 아이씨, 이 집게가 잘 안 돼. 됐어. 짠! 우리 인형. 라떼 인형 완성했습니다. 여기 너무 단추를 많이 끼고 열어주고 싶다. 답답해 보이긴 한다. 안에 나중에 셔츠 같은 거 사면 팍 하고 열어줄 텐데 아쉽다. 나는 귀여운 라떼 인형 완성했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집게가 자꾸 떨어져. 라떼는 딱 안녕. 꼬리도 귀엽게. 아 떨어졌어. 이제 마무리할라 했더니 떨어졌어 꼬리. 다시 붙여야 돼. 망했어요. 왜 피부도 좀 얇게 해가지고 주사 맞듯이 해갖고 잘 안 된다. 확 한번 눌러갖고 확 들어가야 되는데. 주사기 꽂는 것 같아. 느낌 이상해. 바늘 때문에. 왜 싫어. 이게 엉덩이에다 어떻게 하면 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이거 만드신 분 나와보세요. 어떻게 하라고 이걸 이렇게 준 겁니까? 대체 화났는데? 열받고 화나고 짜증난. 만든 사람 나와보라 그래.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준 거야? 버린 옷 같은 거 사가지고 대충 해서 꽂으라는 거야 뭐야. 어머 정말 힘들게 시간만 다 잡아먹고 있어. 이것 때문에 꼬리 때문에 꼬리 그냥 없애버리고 열받아. 잘 안 끊어지게나 좀 만들어주든지. 또 금방 또 풀려요 또. 에이 싫어. 대충 또 하긴 했다. 고정도 안 되네. 성질이 늘어나는 인형이네. 화가 안 나는 사람인데 화가 날 것 같은데. 이 화면이 어두워서 잘 안 보여. 어딨어? 됐다. 바지도 또 입혀주고 올리. 바지가 너무 내려갔어. 됐다. 이 정도면 됐겠죠? 완성. 좀 지저분해졌어. 꼬리 털 때문에. 완성됐습니다. 나의 라떼 귀염둥이. 소매도 접어줄까요? 잘 안 어울려서. 소매를 접어주면 잘 어울릴 것 같아. 이 귀염둥이 발 포장이 좀 특징이랑 잘 어울리네. 독특하게.
그리고 남자의 빌런으로 나온 옷이라 잘 어울리네. 뼈다구 보이는 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귀여운데 문신 같아. 됐다. 뼈갱이었으면 좀 더 좋았을 거지. 나중에는 내가 직접 잘라다먹고 분해해 갖고 뼈도 넣고 하고 싶다. 근데 그렇기에는 돈도 아까보면 너한테는 좀 가혹한 일이야. 잔인해. 오늘 완성됐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맘에 들어. 귀여워. 1년 전 인형이잖아. 얼마 안 됐는데 너 왜 이러니? 이제 보니까 1년 전. 어쩐지 인형이 너무 귀엽게 생겼어. 내 스타일이야. 괜찮아. 프로필 카드가 없어가지고 몇 년도인지 모르겠어. 엄청 오래된 것 같아. 일단 진짜 표정도 받고 정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급발 끝낼게요. 안녕.